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도 심심해서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요. 아, 오늘은 어제 막 지금 막 거울 보다 보니까 옆구리가 너무 뻣뻣한 거예요. 옆구리 살도 생기고, 그 다음에 나이 먹은 오버서징 파이프, 특히 35세 이상의 우리 장년층 우리 국내 선수들 보면 런지에 따르면 허리가 너무 뻣뻣해요. 그래서 저도 좀 경각심을 일으킬 겸 어떻게 해서 옆구리 살을 좀 트레이닝해서 좀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지 자, 이거는 스틱 모빌리티라고 플라스틱, 유연성이 있는 플라스틱 공입니다. 자, 이걸 가지고서 뭐 없으시면 그냥 헬스장에 있는 대나무 공도 괜찮고, 그냥 맨손으로 해도 되죠. 맨손으로. 뭐 좌우로 굴리기 이런 거 아주 구식, 원시적인 거죠. 네. 그 다음에 좌우로 숙여주고 있고, 앞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, 어쨌거나 허리 쪽 위주로다가 코어를 워밍업 해주는 거고, 이 스틱의 장점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바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자기 팔 옆쪽에다 놓고 그냥 팔 90도 그냥 머리 위에다 잡고 옆구리가 그냥 늘려만 줘도 옆구리 쪽에 자궁이 가고 이쪽 힙 바깥쪽 어덕션이라거나 이쪽까지 자궁이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그냥 밀고는 그냥 버티셔도 되고 정적으로 얘를 그냥 다이나믹하게 계속 해도 돼요. 네. 요거보다 조금 멀리 가면 조금 더 난이도가 생기고, 여기서 다리를 조금 더 벌리고 하면 더 난이도가 생기고, 더 멀리 하면 이쪽이 더 많이 자극이 되겠죠. 반대쪽도 마찬가지고, 가볍게, 그냥 팔을 그냥 쭉 만지다듯이, 옆으로도 마찬가지. 자, 여기서 한 단계 또 나가면, 바로 좀 뒤쪽으로 찍으면, 앞쪽, 외곽사부까지 가질 수 있고, 팔 뒤쪽으로 또 하면, 마찬가지. 이쪽, 전면 쪽에, 여기까지 자극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건데 이거는 저도 요새 난이도가 잘 안 돼요. 자, 넓게 벌리고 이쪽에 찍고 반대로다가 돌려주면 이쪽 편이 좀 자극이 좀 많이 되거든요. 그냥 트위스트 하는 것보다 바닥에다 치워놓고 내가 상체를 뒤로 제껴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극이 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없을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죠. 이 어깨 평형성만 맞춰서 할 수 있으면. 네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윈드밀이라고 가령 이런 식으로. 자, 내가 내리는 손은 쪽 발목 쪽을 잡아주고 올리는 손은 천장을 향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반대도 마찬가지. 이렇게. 네. 그러면 이쪽 힙 바깥쪽하고 옆구리 쪽이 트레이닝 많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무게를 활용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는 캐트벨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자궁이 많이 갑니다. 이 운동이 이거 중량을 너무 무거운 걸 합격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봐야 돼요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팔을 바꿔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딱 수직이 되죠, 이 라인이. 발목 쪽으로 가지고. 한쪽씩 가면, 교대로다가, 맞다, 들었다 해줄 수도 있고. 이거 지금 8kg에 제가 가벼워서 이렇게 하는데, 무거운 중량을 뺄 때는 우리가 클릭 저크 하듯이 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저크해서 해줄 수도 있고. 이런 식으로 해서, 옆구리 쪽을 많이 해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빨간 손 놓고 전면 런지를 해서 높이 잡고 얘를 쭉 들어 올려주면 이쪽도 많이 잡히고요. 또 내가 하중이 많이 가면 이 바가 유연하게 펴지기 때문에 부상 염려도 없습니다. 그러면 이쪽 앞쪽도 스트레칭 되면서 이쪽 바깥쪽을 완전히 자극을 시켜줄 수 있죠. 스틱 모빌리티입니다. 그래서 캐틀벨과 스틱을 가지고 또는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냥 다른 웨이트만 가지고서 좌우로만 해줘도 이쪽 편에 트위스트 해줄 수 있고 그럼 우리 스쿼트 플레이어들이 코어를 좀 더 강하게 하면서 유연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